보기 드문 크루아상 전문 빵집. 크루아상 왜 정립하시는 거? 죄송한데요. 제가 포장 됐으니까 해달려가지고요. 질문은 제가 하고 진짜 뜨거운 것 같아요. 아줌마가 무서워서는 못 만져. 기본 크루아상과 초콜릿이 더해진 초코 크루아상을 맛보기로 했습니다. 이 집 역시 내부에 공간이 없어 다른 곳에서 시식하기로 했는데 그냥 딱 봤을 때 바로 집어먹고 싶은 이런 비주얼. 아, 맛있겠다. 색깔이 너무 일정하게 그다음 네. 너무 허옇지도 않고 맞아요. 너무 진하지도 않고 골든브라운 딱 그 색깔인 것 같아요. 이 겉은 한 소리 한번 들어볼래요? 굉장히 크리스피하잖아. 맞아. 겉이 네. 결이 이렇게 딱 구우고 싶으셔도 그러니까요. 너무 크리스피하고 주저앉지도 않고 네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다섯 칸 결이 살아있다는 이 집의 크루아상 맛은? 맛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방에서의 소리 이게 비 오는 날 부침개 먹는 거보다 더 좋아. 정말? 저는 제가 한국에서 먹은 크루아상 중에 제일 맛있어요. 크루아상은 딱 먹었을 때 겉은 바삭한 질감. 빵 씹었을 때는 그러면 그 안은 촉촉해야 돼요. 애기 엉덩이 이렇게 두드리듯이 이렇게 뽀송뽀송해야 되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그 느낌을 이제 정확히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. 일반 버터를 쓰면 크루아상을 구워놔도 이렇게 어떠한 페스츄리 냄새가 탁 나지 않는 것 같아요. 진짜 최고급 쓰시는 것 같아요. 어머 대단하다. 근데 이 가격에 어떻게 파나 난 싶은 거야. 그래서 제가 혼자 해요. 원가가 높은 재료를 쓰기 위해 직원 없이 주인이 직접 만들며 운영하고 있었습니다. 이 집 크루아상은 버터 향이 들어와요. 코에. 너무 맛있는 거 같아요. 손에 버터가 안 묻죠. 그런 거 같아요. 네, 진짜 손에 버터가 안 묻어요. 보통 네. 먹고 나면은 번질번질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그렇고. 이거 저 온도 조절이랑 반죽을 잘 하신 것 같아요. 그렇죠. 맞아요. 이 집의 단골들이 꼭 추천하는 또 하나의 인기 메뉴 초코 크루아상. 초코 크루아상은 보통 안에 초콜릿이 박혀 있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초콜릿으로 네, 코팅을 맞아요. 했어요, 그렇죠? 거기다가 좀 더 딥한 맛을 주기 위해서 코팡 파우더까지 뿌린 것 같아요. 그 맛은 어떨까요? 휴지 좀 빨리 맛있네. 아, 초콜릿이 되게 좋은 초콜릿입니다. 입에 겉돌지 않는 초콜릿 맛이에요. 원래 바삭한 크루아상이잖아요. 거기다 초콜릿을 얹어놔가지고 바삭한 초콜릿? 뭐 이런 맛이 나는 것 같아요. 되게 만족스러운데요. 진짜 크루아상 좋아하는 사람은 꼭 가서 먹어봐야 할 집. 좋은 재료로 크루아상 한 가지에 집중해 정석에 가까운 맛을